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학우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들이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같이 소심하고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일컫는 모세, 또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어린 시절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예언자로 활동하였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소심하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나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은 말을 하지 못한다고 몇 번 이거 부르심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에게 혼나기도 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며 두려워 떨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작은 아이라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고, 요나는 부르심이 두려워서 도망했고, 바울조차도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왔을까요? 흥미있는 현상은 장신대 신대원 입학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면접할 때 읽어보면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내 생각에 약 70%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 자신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설교해야 되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직업인데, 실제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지원해서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매우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제는 개혁교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능력, 늘 이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설교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생각하면 기드온은 300명의 적은 숫자로 수많은 미디안 용사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 용감한 지도자를 떠올리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기드온도 앞에서 언급한 이스라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보면 기드온은 추수를 하였으나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 가니까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300명의 적은 숫자를 데리고 미디안 부족과 싸워서 이겼던 그 당당하고 용기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러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불쌍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 자신은 도저히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15절에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집에 속해 있고
또 자기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은 도저히 자기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기두온, 두려움과 나약함에 사로잡혀 자기 확신이 전혀 없는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맡겼을까요? 본문을 좀 읽다가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적은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이 표현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표현인데 이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용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레크 베코하카 제 이런 단어로,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됐는데 문장을 직역하면은 이 너의 힘 안에서 가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개역성경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 새번역은 너는 그 힘을 의지하고 가라, 제가 영어랑 독일어도 살펴보니까 영어 NIV에선 In the strength you have, 네가 가진 그 힘으로 가라. 루터 번역은 Gehen in diese deine Kraft, 너의 힘으로 가라. 현대 독일어 성경은 좀 특이하게 Du bist stark und mutig, 너는 강하고 용감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너는 내가 가진 그 힘으로 가서 강하고 용감하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라, 이런 뜻이죠.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곧 자기 자신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싸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능력을 행하는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본문의 맥락을 볼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일을 담당하고 그 사람을 부르실 때 그의 자신의 성장과 함께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여정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나 아니면 모든 책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성숙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약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에는 연약함의 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핵심적인 그런 원리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을 구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여정에서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나약한 자들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자기 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연약함 속에 강함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확신, 자기 신뢰인데, 자기 확신과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자기 확신,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격을 좀 더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은 하나님을 강하게 믿을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믿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주체성과 자기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은 두려움과 불안을 자극해서 신앙의 대상에게 혹은 인도하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관계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의존적인 것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자발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참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지만, 의존적인 관계는 주체적인 자아를 상실하고 분별력도 약해지고 자기를 인도하는 대상에게 무조건 의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이단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알려진 신천지를 우리가 잘 이제 알게 됐는데, 거기에 포섭돼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가고 자기 확신을 상실해 가면서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집단에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별력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신뢰를 갖지 못하고, 반대로 그 집단에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 정체성, 자유함, 확신을 상실하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개인이 없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한 너는 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주체적이고 책임적인 존재로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은 분명한 주체적인 의식,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학계에 들어와서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면서 젊은 날에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치열한 고민과 내적인 씨름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기 자신만의 생각, 느낌, 경험,
그리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과거의 삶조차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한번 보세요. 교수님들은 다 똑같이 거의 다 장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고 목사고 교수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교수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전공이 다르고 개성이 뚜렷하게 다르고 책을 쓰는 방향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생각과 관심들이,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목회로 표현하면 개성 있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사례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각각 독특한 생각과 목회의 관점을 가지고 소신 있게 목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생각, 경험, 삶의 과정 등 그 사람에게 주신 역량을 발휘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는 강의 시간에 종종 말하는데, 훌륭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목사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교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또 소명과 역량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찾아서 발전시켜가면서 세상 속에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훌륭한 목회자라고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나의 신학생 시절을 생각해 볼 때 젊은 날에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에서 경건과 학문의 과정을 연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교회음악과 기독교 교육과 신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훈련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학교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두려움과 소심함과 위축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신학교에서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하고 또 확신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지만 기드온처럼 누구랑 싸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이 내 힘을 가지고 가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이 무엇일까? 소명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은사, 생각, 관심, 또 전공, 다양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험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가는 길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경건과 학문 연마하고 또 교회에서 실천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량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고, 그 길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은 동시에 자기 자신, 참된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부르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그 힘으로 내가 맡겨준 이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두려워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요나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분명한 확신과 나 자신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만큼이나 우리 장로신학대학교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져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귀한 소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